이끼의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 편은 갈조와 다이애트엄에서 해방되면 찾아오는 녀석입니다. 국내에서는 디노로 불리며 콧물 이끼로도 불립니다. 이유는 형태가 여러 개로 나뉩니다. 콧물 이끼처럼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덩어리 형태도 있고, 중간중간 공기방울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덩어리로 뭉쳐져 있으면 디노입니다. 콧물 이끼는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각각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디노는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디노는 박테리아 증식으로 인해 발생되며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으나 해결 방안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박테리아를 첨가하는 경우 발생되며 특히 데드락으로 세팅한 경우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라이브락으로 세팅 시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디노는 최근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우선 카본 소스와 박테리아 첨가를 중단하고 여과제를 새로 투입하거나 기존 여과제를 50% 정도 꺼내서 락스에 담가 박테리아를 전부 제거합니다. 그 다음 다시 말리고 로딘물에 1, 2회 소킹한 다음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디노의 원인은 박테리아 증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 같아 박테리아를 제거하거나 증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박테리아가 증식할 곳이 없어 어항 내에 락이나 프렉베이스, 샌드의 덩어리 형태로 증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박테리아 개체 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카본 소스를 투여하면 디노 증식에 불을 지피는 형태가 되니 카본 소스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UV 램프가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해 보지는 않았으나 UV가 살균 기능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UV를 가동하는 경우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박테리아도 같이 죽게 되기 때문에 여과력이 순간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켜놓기보다 3시간이나 6시간 단위로 온오프하는 걸 권장드리며 유속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물량에 맞게 유속을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속은 UV 제품과 본인의 넷 물량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디노는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해외 리퍼들의 말을 빌리자면 현미경으로 디노를 관찰한 후 외형을 보고 어떤 디노인지 판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디노X라는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건 최후의 방법이기도 하고 해당 약품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리퍼는 조명을 3일 동안 켜지 않고 어항 전체에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암막을 형성합니다. 산호 같은 경우 3일간 빛을 못 받아도 생명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자연스레 잠만 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디노엑스를 사용해 보진 않았고 1일간 암막을 실행해 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보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과제를 꺼내서 리셋하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른 이끼보다 특히 디노는 꾸준히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브리옵시스는 녹색 이끼로 길게 자라기도 하고 보통은 1, 2cm 정도로 자라납니다. 질산염과 인산염이 0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며 증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한 탱 종류도 해당 이끼는 먹지 않기 때문에 생물병기로 제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드물게 폭스페이스나 레비피쉬가 먹기도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끼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악성 이끼라고 불릴 정도로 제거하기도 어렵고 성장하게 되면 주변의 산호를 공격하며 말라 죽이게 할 정도로 강합니다. 말라 죽이게 한다는 건 공격한다기보다 산호 주변에 커가며 조명을 가리고 산호와 동일하게 질산염, 실리카, 인산염 등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산호가 결국 먹지 못하고 말라 죽거나 아크로인 경우 주산셀라가 방출돼서 죽게 됩니다. 결국 브리옵시스로 인해 강제로 리셋하시는 리퍼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브리옵시스가 생긴 어항은 시아노, 버블, 알게, 디노 같은 경우 귀엽게 봐줘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악성이끼라고 칭하지만 조류의 일종입니다. 조류란 광합성 시 산소를 방출하는 생물이고 관다발 식물과 이끼 식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조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류에 조자가 들어가는 갈조와 녹조가 조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편의상 이끼라고 불립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진 않으며 보통 산호를 구매할 때 락이나 프렉베이스에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산호를 구매하실 때 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산호를 넣고 시간이 지나 브리옵시스가 발견되는 경우 절대로 어항 안에서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돌이든 프렉베이스든
무조건 물 밖으로 꺼내서 제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 속에서 제거하게 되면 일부 이끼가 흩날리면서 다른 곳에 안착하고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브리옵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류입니다. 즉, 갈조와 녹조처럼 질산염, 실리카, 인산염 등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산호와 동일하게 성장합니다. 즉, 레드필드 비율에 따라 박테리아와 카본소스를 도징하여 질 인산염을 박테리아가 소비할 수 있도록 제어가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변 리퍼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질 인산염이 0이더라도 자라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리퍼들의 말을 빌리면 pH와 마그네슘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면 정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을 도징하여 1450ppm 이상 관리하면 방지할 수 있고 억제도 할수 있습니다만 박멸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리퍼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브리옵시스의 색이 옅어질 뿐 제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API 제품 중 알게픽스가 있습니다. 브리옵시스를 제거하는 데 효능이 있으며 산호와 물고기에는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높게 하고 알게픽스로 박멸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프 플럭스라는 제품이 나와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효과가 꽤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항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끼를 제거하는 것이 좋지만 브리옵시스는 특성상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리프 혼자서 처리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리프 플럭스, 플럭스 RX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대부분 직구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통해 제거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사용 시 2에서 3개월간 효과는 보지만 그 이후에 일명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번진다고 합니다. 또한 단점은 아무래도 아크로 같은 계열은 폴립이 위축되며 약한 개체는 TN이 올 수도 있고 죽게 되면 인산염이 방출되면서 다시 브리옵시스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양품을 사용하고 마그네슘을 1450ppm 이상 유지하며 pH를 8.3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에 언급된 이끼 중 디노, 시아노, 실익기는 가급적 환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환수를 하게 되면 새로운 무기질이 보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끼를 제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항 상태가 워낙 좋지 않은 경우나 어항에서 비릿한 물냄새가 나는 경우 또는 인산염이나 질산염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잦은 환수보다 대량 환수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미 어항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물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고 잦은 환수는 오히려 물성치 수입만 계속 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환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